정의가 하나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먼저 기초적인 용어들이 이 왼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왼편 쭉 보겠습니다. 지하층부터 나오죠. 지하층은 상당히 중요하죠. 지하층은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하층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하층이죠. 건물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 해당이 딱 되어지죠. 되어지면 건물 청소할 때요. 청소 산정할 때 지하층은 청소해서 빼줍니다. 빼주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은요. 자, 지하층도 이제 지하층만의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지하층도 바닥이 있습니다. 익스거. 또 지하층 합쳐가지고 건물의 총 규모 재일 때, 면적 할 때 지하층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하층도 면적이 나와서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평수에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물 규모를 제한하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용적률 계산할 때, 규모 제한할 때 보시면 지하층도 빼줍니다. 지하층은 청수 제한해서 빼주고, 뭐 제한 받는 곳에서는 빼주면서, 그것도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분양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이익은 올릴 수 있는데 건축 제한은 다 빼줍니다. 지하층. 그런 지하층이 뭐냐, 그죠? 지하층이 뭐냐 합니다. 지하층은 지하층으로 보는 그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면이. 바닥입니다. 바닥면이 이제 지표 밑에, 지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지하층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뭐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하게 지하 뭐 2층, 지하 1층에서 땅속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건물은 3층이고 지하 2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층 빼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지하 1층, 지하 2층 포함되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어정쩡합니다. 어정쩡해요. 딱 보니 건물이 이렇게 세 개 층이 딱 있는데요. 이쪽이 지하층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땅속에 있으면 다 지하층인데 어정쩡하게 반지층, 반지하에서 땅 일부에 딱 걸치고 있습니다. 걸치고 있어. 지하층은 지하층인데 1층이면 1, 2, 3층이고 지하층이면 1, 2층입니다. 이것이 지하층이죠. 이럴 때 요 지하층으로 보는 요 해당 층 바닥입니다. 바닥면. 요 바닥과 그다음에 지표가 있어요. 지표면이 있어요. 요까지 높이를 딱 요 바닥서 지표까지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평균한다. 평균. 요 바닥서 지표까지를 평균한 높이, 평균한 이 높이와 해당 층고, 층 높이입니다. 층 높이. 요 층 높이와 해당 그 바닥 지표까지 평균 높이를 다 비교합니다. 요 비교해가지고 해당 그 평균 높이가 요 층 높이에 비해서 2분의 1 이상이 지하 속에 있을 때 지하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에서 지표까지의 요 평균에서 산정한 이 높이와 해당 층 높이를 비교했을 때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있을 때 지하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반지하라고 그러죠. 반지하라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반지하는 없어요. 지하면 지하, 1층이면 1층이다. 그래서 이 지하층을 산정할 때 바닥에서 요 지표까지의 평균해서 산정한 이 높이와 해당 층 높이를 비교했을 때 2분의 1 이상일 때 지하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런데요, 외형상 딱 보세요. 산 동네 등에 보시면 어떤 앞부분은 터 있고요. 뒷부분 일부가 땅속에 딱 포함되었다. 그래서 뒤를 보면 완전 지하처럼 보이는데 앞부분은 일정형 딱 보이면 일대입니다. 일대 어떻게냐 하면 일대는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는 앞뒤의 지표가 서로 높이가 다를 때는 각 지표가 접 하는 부분에서 수평 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것을 지표로 산정해 가지고 바닥서 지표까지의 이 높이와 이 높이를 비교해서 2분의 1 이상일 때 지하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지표가 접하는 부분이 서로 다를 때는 각 지표가 접하는 부분에서 수평 거리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것을 지표로 산정해서 높이를 지어서 지하층 유무를 판단한다. 그래서 땅속에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있을 때 지하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칸에 나와있죠. 2분의 1 기억합시다. 다음에 거실 보이죠. 거실. 거실하면 거실입니다. 건물 안입니다. 건물 안.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전부 다 거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 다 거실이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있습니다. 건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건물 내부에 있다. 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지만 건물의 주요한 구조부 나오죠. 건물 주요 구조부가 나옵니다. 주요 구조부가 뭐냐 하니까 두 문자가 나오죠. 내기 바보 지주에서 내력벽, 다음에 기둥, 또 바닥, 또 보, 또 지붕틀과 그 다음에 주계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기에서 바보들이 지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닥 보시면요. 건물의 층간마다 참 많습니다. 많은데 다 여기 포함되는데 이 건물 제일 밑에 있는 층에 있는 건물 최하층 바닥 제일 밑에 있는 최하층 바닥은 지하면 지하 1층 1층 최하층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최하층 바닥 빼고 층간
바닥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바보지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보이죠? 자, 설명이 되었던 상인데 발코니 하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다 하면 건물의 외벽입니다. 건물의 외벽, 건물 각층 건물의 외벽에서 건물 바깥쪽으로 외벽 밖에 튀어나와 있는 어떤 구조물인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코니인데요. 이 건물 안과 밖에 완충과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출입이죠. 출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구조이면요. 끝에 보시면 추락 방지를 위해서 난간을 이렇게 샀습니다. 하여 난간을 삽니다. 하죠. 난간 높이가 1.2m입니다. 난간은 1.2m에 난간이 필요합니다. 또 난간 위에 보시면 빗물 밖에 해서 샷이 창문을 이렇게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있다. 합니다. 이것은 난간이지 창문입니다. 난간과 창문이지 벽이 아닙니다. 벽 밖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발코니, 발코니는 확장해서 거실로 쓸 수가 있지만요. 반대입니다, 이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층 지붕이 위층의 정원으로 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건 베란다죠.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베란다. 이것이 발코니랍니다. 그래서 베란다를 덮어 씌운다. 이것은요, 불법됩니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발코니입니다. 건물 밖에 있습니다. 자, 다음에 리모델링 나오죠. 건물의 어떤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대수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건물을 규모를 키운다. 일부 증축도 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해도 리모델링, 일부 증축해도 리모델링 둘 다 리모델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증축이지 재축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 되고요.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나오죠.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에서 분리되어서 축조되어진 부속 용도의 건축물, 부속 건축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옥법입니다. 한옥이라는 것은 건물 구조 가운데에서입니다. 가운데에서 뼈입니다. 뼈가 뭐냐? 라고 하니까 뼈가요. 기둥이 뼈고 바로 보가 뼈입니다. 기둥과 보. 그래서 뼈 구조 가운데서 기둥과 보 요것들이 나무 목구조입니다. 목구조 방식이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둥과 보가 목구조이면서 또 지붕 형태가 한식 지붕터, 기와 등의 한식 지붕터를 갖추고 있는 구조 한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고층 건물 등이 나오죠. 고층 건물 나옵니다. 고층 건물 나와요. 지하는 빼고 고층 건물 나오는데 고층 건물 하면요 높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청수입니다. 청수가 지하는 빼고요 지상에서 30층 이상 나오면 고층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또 건물은 한 층을요 4m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3, 4, 12, 120m 이상이 되어도 고층 건물에 해당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이상일 때 고층 건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고층 건물 가운데에서 더 높아서 초고층으로 불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더 높아서 이제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5, 4, 20, 200m 이상이 딱 될 때 이것을 초고층 건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 고층 가운데에서 초고층이 아닌 것이 있다랍니다. 뭐냐니까 준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층 건물입니다. 우리 고층 건물과 초고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층이요. 초고층 1층이란 말입니다. 건물 각층 건물 1층에서 30층입니다. 30층마다 건물 내부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 구역을 둔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층 건에서 준 초고층 1층요. 5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요. 가운데층 2분의 1층, 해당층의 2분의 1층 상하 5층 요 사이에 바로 피난 안전 구역 한개소 이상을 두게 되어져 있다 해서 피난 안전 구역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층과 초고층일 때 바로 피난 안전 구역을 둡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두 개가 이제 암기가 필요한 어떤 신설되어진 용어입니다. 특수 구조가 올해 신설되어진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가운데서 먼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한다 해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물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물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해서 이용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니까 건물 층수가 16층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또는요 건물 층수는 묻지 않고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에서 특정
6장 부분만 쓰고 있는 요 부분만 쓰고 있는 요 해당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요것이 보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 쓰고 있으면서 요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쓰임새입니다. 용도입니다. 보니까 문화 집회 시설 극장입니다. 그다음 종교 시설 교회입니다. 판매 시설 백화점 등입니다. 그다음에 운수 시설 터미널 등입니다. 그다음에 숙박 시설 호텔입니다. 의료시설 가운데서 종합병원, 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 일대 보시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운숙종 하면 이것이 요 건물 내부에서 5천 이상 쓰면 다중 이용 건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거나 또는요 바닥값이 5천 이상의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때 다중 이용 건물입니다. 근데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말고요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 이렇게 딱 빠집니다. 이렇게 딱 빠지면 오늘 다 배우실 것인데 이렇게 빠지면요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이렇게 빠지면 다중 이용 건축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문종판 운숙종합병원 빠지면 다중 이용 건축물,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 빠지면 공개 공지 대상 건축물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다 나올 겁니다. 해서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딱 외워 두세요. 근데 이때 다중에서 운수시설 가운데서는요 보시면 그저 여객터미널만 여기에 해당된다. 그건 또 차이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딱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구조죠. 특수구조의 건축물 나옵니다. 특수구조의 건축물 딱 나오죠. 특수한 어떤 구조의 형태를 갖춘 건물이다. 특수구조 건축물 딱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있는데 이 건물의 외벽입니다. 외벽에서 튀어나와 있는 돌출물이 튀어나오는데 이 돌출물에 튀어나와 있는 그림이다. 돌출물에 튀어나와 있는 범위가 3m 이상 튀어나네요. 3m 튀어나오면서 끝에 지지하는 받침대도 없습니다. 없어. 이때 특수구조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내부에서 기둥과 기둥인데 요 사이 거리가요 20m 이상 벌어지면 이것도 특수구조 건물.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20m 또는요 돌출물 튀어나왔다 3m 이상 튀어나왔다 특수구조의 건축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시험에 잘 나왔던 용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4개 나옵니다. 왼쪽에 대지 면적, 오른편에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면적에서 4가지 면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면적. 자 그래서 우리 건축물의 면적들이 나온다는 면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나오는 면적이 바닥 대지 면적이 딱 처음에 나옵니다. 대지 면적. 두 번째는요 건축 면적 이렇게 딱 나오죠. 건축 면적.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바닥 면적이라는 것이 바닥 면적.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연면적 이렇게 딱 등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나와요. 자 이제 대지 면적이죠. 아까 이거 대지죠. 대지. 대지란 것은 이제 지목이 아니고 요 대지란 것은 건축할 수 있는 땅,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건축 가능한 어떤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대지입니다. 또 우리가 농지라죠. 농지란 것은요 지목을 또 묻지 않습니다. 또 농사 짓는 토지 말하죠. 또 산이란 것도 지목 안 모래요. 임야 형태를 갖춘 산림 운영 산. 그래서 대지, 농지, 산지는 지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목이 아니고 쓰고 있는 형태 가지고 분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하면 지목이 대이든 논이든 답이든 임야 산이든 간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위에서 바라본다.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요 땅이 이렇게 경사지인 것이 딱 보니까요 이것이 이쪽이 10m이고 이쪽이 100m입니다. 그러면요 원래 원칙은 이 땅 넓이는 1000제곱미터가 넓입니다. 토지 넓이인데 근데요 건축입니다. 건축은요 이 빈면을 활용해서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반드시입니다. 빈면이 있으면 항상 건축할 때는요 수평을 조성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건물을 딱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평면상은요 절대 수평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합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딱 나와서 보시면 이건 수평을 뚫어서 가장 저점상에 있는 요 수평면만 딱 보는 것이 대지 넓이다.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넓이는 토지 넓이가 아니고 건축할 수 있는 수평면을 조성한 넓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저점상의 수평면상을 연결한 선이 바로 대지면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쪽은 딱 보니까 계속 10m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쪽은 딱 잘라보면 100m가 아니고 50m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하면 500제곱미터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 산 자체를 매입할 때 이 전체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큰일 납니다. 수평을 조성해서 딱 파괴되어진 요거 가지고 건축을 지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대지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지는 수평을 투영시켜서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대지입니다. 그런데 요 산정되어진 면적에서도 건축을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있어요. 어떠냐면 자, 이 도로란 곳에 접했을 때 건축이 가능한데, 근데 우리가 도로하면 적어도 4m 이상 넓이를 갖추면서 차량 통행과 사람 통행이 다 모두 가능할 때 도로 인증을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현재 접도한 것이 보니까 넓이가 얼마냐? 3m 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한쪽에 뭐냐? 하천이 막 흘러가네요. 철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m를 맞춰야 건축을 하게 해줍니다. 3m 맞추기 위해서 4m를 맞추다 보니까 대지 안쪽으로 1m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 사이는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입니다. 도로 대지에 접한 경계선상에서 따로 발생한 건축선이 있다 하면 요 사이는요, 대지 활용을 못하게 되면 공제를 한다. 그래서 여기 산정이 되어진 이 면적 가운데서 무엇을 공제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뭐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 건축선이 발생이 되어서 건축선과 도로 사이는 공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첫 번째 나왔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니까요. 자, 요 대지 일부에 우리가 저기 다른 어떤 시에서 요만치가 무엇이 필요하다. 뭐냐, 우리가 공은 만든다 하면서 자기 토지 일부가 딱 이게 5m, 5m가 딱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공원 부지가 발표 딱 되어서 이게 뭐냐, 바로 각종 어떤 그 시에서 필요한 각종 어떤 기반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 내 대지 일부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사이에 건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 부지니까 건축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도로, 공원, 뭐 학교 등의 부지가 자기 토지에 딱 포함이 딱 되었으면 보상을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건축을 못 하게 됩니다. 못하니까 빼버립니다. 빼버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포함이 되어진 토지가 내 땅 안에 포함되었다 할 때 보상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법제에서 우리 한국의 법에서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통제 제한합니다. 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해요. 그래서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발생은 되어진 내 토지 안에서 면적과 도시군 계획 시설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는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대지에서 공지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대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대지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이고 또 그 안에서도 건축선과 도로 사이를 빼고 그다음에 시설 부지를 빼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대지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밑에 왼편 밑에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딱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오른편입니다. 3번 겁니다. 건축 면적 딱 나오죠. 이건 건축물의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이건 땅 면적이죠.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자, 이 건축물의 가장 바깥쪽에 벽입니다. 외벽. 외벽이죠. 안에도 벽이 많죠. 아, 벽이 많아요. 건축물 안에도 벽이 많지만요. 벽이 많지만, 이런 벽 말고요. 바깥쪽에 있는 벽. 이겁니다. 외벽. 이 외벽.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 이것을 수평 투영한 부분의 면적이다. 딱 있습니다. 대지가 이만한데, 딱 위에서 딱 바라보시면, 요 건물이 이렇게 딱 보일 것입니다. 보일 것이. 이것이 바로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벽이죠. 벽. 원래 벽이 좀 두껍습니다. 두꺼워. 항상 벽 할 때 보시면, 벽이 좀 두꺼운데 이 두꺼운 벽의 반입니다. 반은 면적에 다 포함됩니다. 포함돼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할 때 내부선 말고는요 전부 다 벽 두께 가운데 선 부분은 면적에 다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 투영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대지가 10m이고 이쪽이 20m여서 대지 면적은 보니까 200제곱미터인데 건축물 딱 보니까 이쪽이 8m이고 이쪽이 10m라고 합니다. 그러면 80이죠. 80.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 곱하기 100% 딱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얼마나 합니까? 40%가 딱 나오네요. 이것이 뭐냐? 건폐율.
건폐율, 건폐율이라고 건폐율. 그래서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 면적이 덮을 패자, 덮고 있는 비율에서 건폐율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비율이 모든 지역에 다 상한선이 있다, 결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인데 이렇게 반듯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4층 건물인데 위에서 바라보니까 요 벽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 요 벽도 이렇게 보일 것인데 그건 선도 딱 보입니다. 어쨌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이 외벽이죠. 외벽. 이거 전체가 다 건축의 산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건물이 땅에 붙은 것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원래 이만치만 붙어 있는데 불구하고요. 위에서 바라보면요. 요 외벽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요 외벽만 다 이렇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전체가 건축 면적에 산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외벽 가지고 산입은 이 땅에 붙은 안쪽의 벽을 안 봅니다. 요것이 차지하는 벽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시면 반듯한 건물인데 요 건물 딱 보니까요 지붕이 딱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어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 외벽이 아예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래서 요때는요 요만치 건물이 이렇게 보이게 되어져 있고 요것은 벽은 아예 안 보이게 됩니다. 요 원래 전체가 다 건축면적에 산입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데 요 지붕 구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인다라고 할 때는요 지붕 끝에서 1m까지는 빼줍니다. 그래서 1m를 빼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건축에 산입한다. 그래서 지붕은 원래 기본 1m를 다 공개를 다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요 건물이 뭐냐라고 하니까 한옥입니다. 한옥 건물은 좀 더 튀어나옵니다. 한옥은요 2m까지 빼줍니다. 또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의 축사 건물은요 3m까지 빼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통 사찰 절입니다. 절 건물은요 4m까지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지붕 형태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 경우는요 한옥은 2m, 저는 4m까지 빼주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건축 이렇게 산입을 딱 해가지고 이 지역의 건축 면적 또 건폐율 이렇게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건축물을요 위에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요 건물이 이렇게 반듯한 건물인데 뭐 펜션이나 창고 같은 건물인데 단이 툭 튀어나왔어요. 단인데 이건 건물이 아니고 그냥 뭐 시멘트 바닥 뭐 장독대도 위에 보시면 이게 보입니다. 장독대도요 위에서 보시면 장독대가 건물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입니다. 건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표에서 요 높이입니다. 1m까지 높이일 때는요 전부 다 몽땅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건물이 창고입니다. 창고 건물인데 물건을 싣기 위한 그런 목적이 단일 때는요 일단 1.5m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일부 공제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관 이해만 보시고 나머지 뭐 태양열 이런 보시면 여기 건물 여기죠. 건물 딱 보시면 외벽입니다. 외벽에 태양열 전지판을 이렇게 붙입니다. 붙여요. 또 각종 어떤 마감재료죠. 난방을 위해서 그 어떤 뭡니까 마감재료 딱 붙입니다. 요것들은요 다 공제를 해주고 안에 있는 요 내층 내력병 요것을 가지고 산정한다. 그 말이 거기 또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태양열 때 다 튀어나온 분 다 빼줍니다. 다 빼줘요.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도 리얼 같으면 지하죠. 이 건물 보시면 건물 지하층 갈 때요. 지하층 위에 보시면요 출입구가 딱 있어요.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보시면 위에 보면 건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요 지하층 출입구에 어떤 병의 통로 등의 상단 요 어떻게 이건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리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뺄 것 다 뺀 다음에 이제 차지하는 그 면적 가지고 이제 대지하고 비교해가지고 건폐율이 딱 등장합니다.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건축물이 대지에서 덮을 수 있는 비율,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가 이만한데 뺄 것 다 빼고 딱 보이는 부분이 여기 건물 한 동이 있고 여기 무엇이 있다. 그래서 요 전체 대지에서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산정한 것이 바로 건폐율.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이렇게 부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 뒷페이지 가면 알겠죠? 건폐율. 자, 그 다음 장 가시면 154페이지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왼편 제일 밑에 건폐율 딱 보이죠? 대지에서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다 되죠?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 면적의 비율이 바로 건폐율이다. 이렇게 1번에 딱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다 가시고 이제 용적률을 위한 바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바닥면적과 연면적이다. 바닥면적, 연면적. 보세요. 바닥면적과 연면적 나오죠. 바닥면적 딱 보시면 거기 정의 보시면 1만 나오죠. 아까 우리 건축면적 할 때는요. 건축물의 외벽 또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점입니다. 이게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바닥하면 건물의 각층, 건물의 각층하죠. 각층의 벽. 이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투영 면적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각층의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 딱 나옵니다. 수평투영 면적. 요건 또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층의 표현입니다. 각층. 이건요. 그러면 각층이 있습니다. 각층이 있어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 4층입니다. 자, 우리 건축할 때는 외벽은 이것이 외벽이지만 각층하면 각층별로 벽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층이란 말, 각층 나면 지하층도 각층에 포함됩니다. 지하 2층 각층, 지하 1층 각층, 1층 각층 다 층이 나옵니다. 각층별로 요 벽 안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해당 층마다의 바닥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보니까요, 요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이 있습니다. 자, 지하 2층의 벽 안쪽에 있는 부분이면 만약에 벽이 딱 나왔습니다. 또 지하 1층이 또 벽 안쪽에 벽이 딱 나왔습니다. 벽이 나왔어요. 1층도 벽 안쪽에 보니까 벽이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2층도 벽이 딱 이렇게 나왔네요. 3층도 벽이 딱 나왔습니다. 4층도 벽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2층의 바닥은 100입니다. 100. 또 2층, 3층만 합한 것은 200이죠. 200. 그래서 우리가 바닥 면적의 합계 1발 딱 나올 때는요. 전체 건물이 아니고 몇 개 층만 떼내어서 2층, 3층, 4층만 합한 바닥이 300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건물 각 층 바닥을 전부 다 합합니다. 요 건물 지하층을 포함해서 전부 다 합한 것이 뭐냐? 건물의 연면적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보니까 지하 2층 100, 1층 100, 1층 또 100, 2층 100, 3층 100, 4층 100이니까 다 합하니까 600이 딱 나네요. 건물의 연면적이 600입니다. 600. 그래서 각 층별로는 바닥이 나올 것이고 각 층에서 나오는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이 건물의 연면적이고 또 요 가운데에서 일부분만 얘기할 때 연면적의 합계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하면 건물 각 층별로 벽 안쪽에 보이는 공간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산입. 이 말은 뭐냐? 라면요. 자, 벽이 안 나오는 건물도 있습니다. 있어요. 벽이 없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벽이 없지만 건물은 맞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 건물에 건축 면적은 딱 나오는데 바닥 면적은 벽이 안 나오니까 어디까지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벽이 없어서 바닥을 알 수 없는 건물이 딱 보이면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을 벽으로 간주해서 이것이 바닥에 산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산입 딱 나와있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벽 안쪽에 있어야 바닥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외벽 바깥쪽에 발코니 공간들 벽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벽 밖에 있으면 면적에 산입할 수가 없어요. 원래 원칙. 그런데 확장해서 막 거실로 실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 그래서 발코니 부분들이 확장되어서 거실로 막 쓰고 있는데 전부 다 빼줄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발코니 등 부분이 확장되어서 쓰고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은요. 여기입니다. 가장 긴 벽에서 1.5m까지를 곱한 값은 빼주고 나머지 부분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쪽 길이가 얼마냐 10m이고요 또 이쪽이 얼마냐 그러니까 2m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쪽 공간만 해도 벌써 20제곱미터가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기 1.5까지 15까지는 빼주고 나머지 5는 바닥에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렇죠. 그렇게 필로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요. 무엇을 공제해준다. 아예 처음부터 면적에서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필로티가 딱 나와요. 필로티. 건물의 필로티가 나왔습니다. 자, 건물의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필로티는 원래 청수에는 다 포함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보시면 필로티도 외곽 기둥 때문에 바닥을 산정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필로티입니다. 필로티의 쓰임새가 뭐냐라고 하니까요. 보세요. 요 쓰임새가 뭐냐. 이 건물 자체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또는요.
요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요 건물에 뭡니까 주민들 통로입니다. 통로 출입구 통로로 소개했다 합니다. 그래서 필로티 분이 청소년 포함이 딱 되어도 포함되어도 요 쓰임새 분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공간 통로로 쓸 때는요 모두 다 공제를 해줍니다. 예, 면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요, 요 건물 자체가 뭐냐라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입니다. 일단은 이때는요 쓰임새를 불문하고 전부 다 몽땅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필로티 부분은 요 건물 자체가 공동주택이면 다 몽땅 면적이 안 나온다. 그냥 이게 딱 나오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쓰면 전부 다 그냥 면적은 없다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부분이 100이 딱 나왔고 100이 나왔고 100이 나왔고 100이 나왔고 100이 나왔고 100이 나왔다 할 때에도요 요건 100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 연면적은 항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아니지 면적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 필로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제외 부분에 기억에 필요로 딱 나와있죠. 그 다음에 2연입니다. 2연. 2연 보시면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우리 주택 건물들 또 아파트 보시면 항상 그 위에 뭐 있죠? 계단탑, 계단탑이나 승강기, 탑들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요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 항상 면적은 없는 것입니다. 다 빼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나와있습니다. 또 예언해 보시면 다시 건물 내부에 보십니다. 건물 내부에 딱 보시면 복층식 건물에서 다락, 복층 다락을 두는 건물이 꽤 많습니다. 많아요. 이럴 때 이것이 바로 복층식이다. 바로 다락인데 이럴 때입니다. 다락의 층 높이입니다. 층구가 1.5m 높이까지이면 이분 다 서비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락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근데 또 이런 말 있죠. 경사진 지붕, 밑에 있는 다락입니다.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경사진 지붕 밑에 있는 다락이다. 할 때는요, 요 높이가 1.8m 이하이면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뒤에 가시면, 자, 요것이 공동주택 단지나 기타 공동주택 건물인데요. 요 건물 지하층 말고요, 지상층에 보시면, 각종 어떤, 보시면 외부에 있던 건물 내부에 있던 안에 요 공동주택 단지 등 건물 안에서 지상층에 있는 각종 어떤 전기실, 지하 말고 지상층에 있는 각종 어떤 전기실, 기계실, 또요, 놀이터 공간 건물들, 또 부분들, 또요, 각종 어떤 조경시설 부분들 다 공제를 다 해줍니다. 뿐 아니고요, 생활폐기물 시설, 요것도 다 공제된다 해서, 그 분리수거 시설 다 공제를 다 해줍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밑에 5번이죠. 자, 요 공제할 거 공제하고 더할 거 더한 다음에 다 합한 면적이 바로 연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밑에 있죠. 5번에. 그래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한 다음에 다 합한 것이 그분의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한다 해서 그분의 연면적입니다. 자, 그런데 용적률 할 때 보시면 또 무엇을 또 빼준다랍니다. 빼준다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십니다. 보시면 지하층도 포함됩니다. 지하층도 건물 지하층도요. 건물 지하층도 보시면 건물 지하층도 바닥 면적이 나오고 면적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필로트가 딱 있고 필로트가 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요 건물이 한 층이 지하 2층짜리가 보니까 이것이 500이고요. 그다음에 지하 1층도 보니까 500이고 필로트의 부분 또 500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1층 또 보니까 이것이 1층이죠. 2층이 500이고 3층이 또 500이고 또 4층이 또 500이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요 건물 층수, 층수가 몇 층이냐 이렇게 부를 때는요. 4층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4층이다. 4층이나 나와 있습니다. 4층입니다. 1층, 2, 3, 4층입니다. 그런데 요금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일대는 또 청소에 빼주겠죠. 그 빼주는 몇 가지 말고 다 청소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요금의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건물 각 층, 건물 각 층의 바닥을 전부 다 합한 것을 바로 면적을 말합니다. 말해요. 그래서 지하 2층도 포함되겠죠. 2층, 1층. 다음에 여기 2, 3, 4가 포함되네요. 필로트는 아예 이 면적 자체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빠집니다. 빠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00 도면트가 건물의 연면적 이렇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대지입니다. 대지 넓이가 만약에 1,000제곱미터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평 측면 식인요 500제곱미터 이것이 바로 요금의 건폐율이라 불러서 건폐율은요 딱 보니까 50%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금의 용적률 또는 얼마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물어요. 하면 이것은 대지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서 면적이 500이었죠. 500. 500이 딱 이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딱 해보면, 해보면요. 공두개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주니까, 아니죠. 아니, 연면적은, 아유, 2500이죠. 2500. 525.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25. 2500입니다. 2500. 그러니까요. 면적이 2500이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딱 해버리면, 하면요. 하면 이제 공두개 공두개 하나하나 지우면 250%짜리의 용적률이 딱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용적률 할 때는 또 무엇을 또 추가로 또 공제를 또 해줍니다. 이때 가니까 연면적에 포함되던 지하층이 용적률 할 때는 또 제외해 준다라고 합니다. 하니까 실제는 연면적은 2500인데 불구하고도 이 용적률 할 때는 2500을 다 안 보고요. 밑에 지하를 빼줘요. 빼주니까 1500만 딱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것은 250%가 아니고 150%짜리 가진 건물이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만 지하층을 빼준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할 때는 제외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이것이 첫 번째 딱 나와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건물의 부설용으로 지상에 설치되어져 있는 각종 어떤 주차장 부분들도 다 빼준다.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홈플러스 같은 이마트 건물 가시면요. 지하보다 이 건물 위에 위층에 보니까 주차장이 참 많이 설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층, 2층, 3층, 4층이다 할 때 보시면 매장이 보통 1층, 2층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위에 3층은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요 전부 다 이제 이 면적에 다 포함됩니다. 면적에 다 포함이 딱 되어가지고요. 여기 상인들 전부 다 부장평수에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그런데 용적률 할 때는요. 지상 주차장 면적 다 또 이거 빼줍니다. 용적률 할 때는 빼주고 이것만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주차장 면적 요 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할 때는 제외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아까 배웠지만 고층 건물과 초고층 건물에 설치하고 있는 바로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도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딱 보시면요. 앞으로 곧 뒤에 나옵니다. 건물 층수가 몇 층이냐. 층수가 11층 이상 되는 건물로서 11층부터 그 위에 공간만 합한 바닥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이 건물이 평평한 평지붕이면요. 건물 옥상에 헬리콥터 통유장 바로 헬리포터를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것이 평평하면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사진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 설치를 못하니까 요새 대피 공간을 둡니다. 대피 공간 헬리포터 설치 대상 건물로서 경사진 지붕 밑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이것은 이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네 번째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만 빼줍니다. 그 외에는 안 빼줍니다. 해서 바로 5번에 용적률 산정할 때 되는 부분에서 1, 2, 3, 4번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 장을 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그분의 높이와 이제 청수, 높이와 청수가 딱 나오네요. 자, 높이 청수는 이제 우리 점심 먹고 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해서 일단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해서 문제 이제 바로 15번 문제를 갑니다. 오른편이네요.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 주관식이에요. 넘어가시고요. 한장 넘어가시고 21번 문제 봅니다. 21번 문제. 자, 건축 용어 설명이다. 단 빈칸에서 그러면서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21번 문제. 1번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층수가 3층 X네요. 3층은 이제 고층이 초고층 딱 붙으면 층수가 50층입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또 높이가 5사 20m 이상인 것이죠. 1번 X입니다. 이번엔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축물 바닥의 지표는 아래인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죠. 3번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번 딱 쓰네요. 3번입니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생존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딸린 것도 같이 공작물에 그 건축물에 같이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딸린 것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3번 X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준 초고층에 가서는 고층 가운데서 초고층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4번은 맞네요. 준 초고층에서 고층 가운데서 초고층을 초고층이 아닌 것을 말한다. 4번만 맞습니다. 5번입니다. 한옥이란 기둥과 벽이 목구조이다. 아니죠. 기둥과 보. 기둥과 보가 목구조 방식이죠. 다음에 한식 제목이다. 뒤는 맞는데 기둥과 보가 목구조 방식입니다. 4번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주요 좀 해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기 바보지주죠. 내기 바보지주 해서 내륙, 벽, 바닥, 주계단, 기둥 나왔는데 4번에 서죠. 바닥 가운데에서 최하층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4번 질문 해석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입니다. 지하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지하층은 건물 청수에 산입하지 안쳐 X네 1번부터 바로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에 연면에서 제외한다 해서 2번은 맞네요. 맞습니다. 또 3번입니다. 우리 지하층이라는 것은 설치하면 참 좋겠지만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물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은요 어떤 규모의 건축할 때 설치해야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지하층은 설치 자유지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지하층을 깔 때는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환법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어떤 X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지하층에 가선 건축물 바닥에 접히면 아래인 층으로서 바닥에서 접혀가서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시죠. 3번이 아니고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해서 4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 상부는요 건축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포함한다 아니 제외합니다. 5번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번 리모델링은 건물의 노후 악재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아까네요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하는 것이죠. 개축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25번 대지 면적이죠.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도로 모퉁이에 위치해서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 딱 나면요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는 제외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2번에 대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 부지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2번 맞네요. 3번 잘 보세요. 근데 건축성과 도로 사이 제외합니다. 제외하는데 근데 시군구청장이 강제로 발생이 되어진 건축성이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그 다음 좀 이따 오해 설명할 건데요. 시군구가 따로 그 지역의 어떤 그 건축물들 환경 정비 를 위해서 지정한 지정 건축선 사이에는 포함한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여기서는요. 지정한 건축선은 대지에 포함이 된다. 제외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점에 X입니다. 다음에 4번에 대지 면적은 대지에 조경할 때와 건폐 운영할 때 직접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조경은요. 대지가 200 이상일 때 설치하고요. 건폐는 대지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 비율 또 용적은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바로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니까 항상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또 5번에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지만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 맞습니다. 아까 3번 같은 시군과 따로 정한 건축선은 포함시키지만 우리 법에서 강제되어진 소유너비 미달 도로에서 발생이 되어진 건축선 사이 부분은요 제외한다 해서 5번 점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어렵습니다. 26번입니다. 바닥면적 산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에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의 벽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평 투영이다 해서 1번 점은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 벽이나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은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으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2번도 맞네요. 3번입니다. 주택의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요. 발코니는 난간에 설치해볼 관계없이 발코니에서 가장 긴 길이 긴 벽에서 접한 길이 1.5m까지로 곱한 값을 뺀 나머지는 바닥에 산입한다. 해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또 4번에 필로티 부분은 공중 차량 통행 등으로 쓰거나 쓸때 안에서 바닥에서 살펴보지 않는다. 근데 4번이죠.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은 쓰임새 묻지 않고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공동주택이란 말 나오면서도 차량 통행에 한한다 하면 X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네요. 보통 건물은요 이렇게 될때 한해서 제외해 주지만 공동주택은 쓰임새 불문하고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각종 지게실, 정기실 등은 다 바닥에서 제외해준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27번. 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아닌 것이 무엇이냐? 1번에 지하층 다 제외해줍니다. 2번에 지상인 주상 면적 다 제외해줍니다. 또 3번에
이나 안동구역 다 제외해 줍니다. 또 4번에 11층 이상 건물에서 11층 이상 층의 바닥 11층 이상부터 고위가 1만 이상일 때 경사진 제곱미터 설치하는 대피공간 제외해 준다고 했습니다. 고요. 다음 5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택에 있는 주민 공동실 면적은요, 용적률 산정을 좀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요, 국토의 계획이란 법에 그 상한선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맞습니다. 또요, 2번입니다. 건폐율이란 대지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한다. 라고 하고요. 이 대전의 건물이 두 개, 세 개 이상 있다. 그러면 그걸 다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용적률이란 대지에 대한 면적 비율을 말한다. 또 대지에 건물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이들 면적을 다 합한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또 건폐와 용적의 그 최대한도는 최대한도가 저 1번처럼 국토의 계획법에 있는데 건축부에서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의 합계를 말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을 제외한다. 그렇죠? 포함한다. X가 제외합니다. 5번.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다음번 문제, 29문제, 예, 중앙 문제, 이건 다음 10분 쉬었다가, 10분에 1시간 쉬고 나서 오후에 할 때 한 번 더 복습기면에서 한 번 더 보고 나서 이제 면적 청소 높이 이제 건축 제한과 절차 오후에 하겠습니다. 1시간 쉬겠습니다. 예.